지난 일주일 동안 펼쳐진 세기의 대결에 한인들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. 나아가 젊은 층과 미국인들까지 이번 대국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바둑에 대한 열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타운의 한 기원. 오전부터 바둑에 열중한 한인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. 화제는 온통 새벽까지 이어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최종전이었습니다. 마지막 대국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서로 바둑돌을 놓으며 신의 한 수를 외칩니다. 인공지능 최고수와 인간 최고수의 바둑 대결은 끝났지만 타운의 바둑 열풍은 이제 시작입니다. 한국 바둑도 좀 중국 바둑이 몰려면서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즉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의 바둑이 있으면서 바둑 붐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. 앞서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세기의 대결을 놓고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 해설도 열렸습니다. 바둑을 몰랐던 미국인들까지 이번 대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I think that's great that human did. I think those will be far and few between opportunities. 컴퓨터와의 대결은 점차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으로 더해지며 젊은 층들까지 바둑판 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.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어려워도 그래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. 인류의 자존심을 지킨 이세돌 9단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습니다. 이 기계가 이게 사람의 이 두뇌를 이거 넘었나, 정말 넘었나 해서 참으로 이게 실망이 컸는데 다행히 이제 사국을 이겨줘서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들 컴퓨터니까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한 번은 이겼으니까. 세기의 바둑 대결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인간 승리를 이뤄낸 이세돌 선수의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.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.